안녕하십니까. 배종찬의 스콜라스 와수다. 우리 지금 매 해마다 엄청난 작품들을 만들고 있어서 보시는 분들의 정말 웃음소리가 지금 제 귀에까지 다 들리는 것 같아요. 오늘은 뭐가 이렇게 많아요? 과연 플라스틱이라면 이렇게 많은 작품들을 환경 피해 없이 만들 수 있을까? 우리 또 이 종이, 또 보드 이런 걸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친숙하고 친환경이라는 걸 한 번 더 강조를 드립니다. 자! 오늘 뭐가 이렇게 많은데 오늘 우리가 어떤 작품 만들어 보는 겁니까? 저희 오늘은 두근두근 직업체험이라는 작품을 만들어 봅니다. 두근두근? 두근두근 두근두근 아 두근두근이면 고기가 4근인데 두근두근 보기만 해도 우리가 심장이 두근두근 합니다. 바로 두근두근한 직업체험이죠, 그죠? 네. 자, 이 직업체험 뭐가 우리가 그동안 만들어봤던 작품하고 다른 거예요? 이건 저희가 초등학교 그 수업에도 좀 사용을 할 수 있는 작품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저희가 초등학생 대상의 그 희망 직업 순위 안에 설문조사네요. 네. 네. 그런 직업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 작품인데요. 8가지 그렇죠. 직업을 총 만들어 보실 수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이 8명의 직업 어떤 직업일까요? 자, 하나하나 들어볼까요? 네, 선생님, 그 다음에 축구선수, 의사, 선생님, 요리사, 경찰관, 가수, 소방관, 승무원까지 이 8가지 직업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차근히 보여드리면서 이건 우리가 뭐 다른 것보다는 그 직업의 특성이 얼마만큼이나 우리 작품에 녹아있는지를 좀 보여드리는 게 낫겠죠, 그죠? 네. 먼저 뭐부터 할까요? 소방관입니다. 정말 고생과 수고가 너무너무 많은 소방관 아저씨 우리 작품인데요. 어떤 특징이 있나요? 네. 아저씨가 이제 무전기도 같이 들고 있고 네. 이불을 진화하려고 이렇게 소방차도 들고 와서 여기 보면 이 사다리가 이렇게 움직입니다. 네. 네, 저렇게 정말 이 엄청난 불이 있어도 정말 이걸 견디고 감내하시는 거예요. 네. 그 다음으로는? 다음으로는 요리사입니다. 이 요리 기구가 있는데 네. 자,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남비에서 부글부글부글부글부글부글부글 이제 불을 이렇게 켜면 여기가 끓죠. 지금 이제 끓네요. 이 밑에 오븐에는 치킨이 구워지고 있습니다. 자, 손에는 뭘 들고 있나요? 국자를 들고 있습니다. 국자랑 자. 오른손에는 국자, 왼손에는 소금 아닐까요? 페퍼세이큰. 자, 들어가는 그 후추죠. 우리 맛있쥬 하는 백종원 선생님. 네, 생각이 납니다. 자, 그 다음 직업은? 그 다음 직업은 가수, 밴드입니다. 와, 네. 이렇게 건반 연주하면서, 기타도 치면서,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드럼까지 하면서. 네. 야, 가수. 네, 다음 직업. 누구신가요? 의사 선생님입니다. 정말 이렇게 미소를 짓고 계시네요. 정말. 네. 아빠 미소 내지 엄마 미소 보여주시면서 얘야 어디가 아프네 자 선생님께 와보렴 하는 그런 미소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네, 이 네. 선생님 안경을 벗어줄 수 있습니다. 모자랑 이게 뭐라 그러죠? 청진기 청진기인가요? 청진기 수술할 네. 때 그 빛 저기 네 수술 네. 수술하는 그 라이트네요. 수술 네. 라이트 안경 벗으면 되게 젊어져요. 네. 네. 이렇게 하고 여기 뒤에 꼽는 게 있거든요. 이런 완전히 수술 네. 라이트 꽂아주시고 네, 이제, 갑자기 이제 우리가 의대생이 됐어요. 네, 의사 선생님에서 선생님이 이제 네. 집중을 하셔야 될 때는 네, 거의 의사 선생님을 가지고 수술을 들어갔네 우리 라스가 네. 네, 지금 네 이렇게 네, 자 그다음은 와 손흥민입니다. 축구 선수. 정말 멋있습니다. 축구장이 완전하게 완벽하게 재현이 됐네요. 네. 자 오른발 강슛, 네 오른발 강슛 날리는 손흥민 선수. 네. 자, 경찰관 선생님! 와! 이게 교통정리해 주시는 너무나 고마우신 네. 분이잖아요, 그죠? 네. 오토바이를 타고 자, 다음 가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선생님! 만나고 싶었습니다, 선생님! 그죠? 네. 계속 선생님이 모습인데 자, 이 책상에는 무슨 비밀이 감춰져 있나요? 이 칠판이 네. 네, 제가 들고 있을까요? 돌아갈 수가 있어요. 와! 이 지금 뭐 영어 그렇죠. 그 알파벳 써 있는 칠판이 네. 있고 그리고 여기 돌리시면 그냥 이렇게 멋있습니다. 책상이 있어서 네. 이게 돌아가기도 마지막 직업인가요? 네. 네. 비행기 승무원입니다. 그 비행기입니다. 네. 이렇게 네. 승무원 스튜어디스 승무원 네. 비행기보다 승무원이 더 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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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다 또 캐리어까지 준비가 되어 네, 있죠. 맞아요. 완벽합니다. 네. 정말 이렇게 쭉 제가 이게 파노라마처럼 보여드리는데 너무 좋습니다. 8개의 직업을 그대로 체험해 볼 수 있는 마지막 우리 이 교통경찰까지 정말 멋있는 직업. 정말 여러분들은 이거 만들면서 우리 영상 보시면서 어떤 직업을 가질지
네. 역할극을 해볼 수가 있고 너무 그리고 좋죠. 네. 이 이게 있네요. 이건 뭐예요? 카드가 있어요. 카드가 있네요. 이 직업 관련한 네. 그 카드 뒷면은 어떻게 돼 있나요? 뒷면에는 그 선생님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요리사. 네. 정말 이 직업과 관련된 완벽한 정보가 들어가 있네요. 네, 하나도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카드를 하나씩 하나씩 보시면서 네. 정말 재미있는 또 가슴 두근두근한 직업의 세계를 체험해보면 좋겠어요. 댓글 반응은 어떤가요? 댓글 반응은 두근두근 지역 체험이라는 작품 안에 여러 가지의 직업 이 같이 그렇죠. 이렇게 조립할 수 있다 보니 비행기, 소방차, 구급차 등 각각의 직업을 대표하는 것들을 함께 만들 수 있어서 입체 퍼즐 만들기는 물론 역할놀이도 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라는 평들이 있었고요. 네, 이 직업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더 관심을 가질 수 있게 그렇죠. 됐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네. 또 다른 또 뭐 댓글 바로 어때요? 저희가 설명해드렸듯이 그 직업 카드가 들어있어서 그런 설명을 보면서 적성과 네. 능력이 직업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거를 알려줄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좋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직업의 세계 두근두근 직업 체험 작품을 만들면서 정말 내 꿈은 무엇일까? 난 뭘 하고 싶어 할까? 나중에 뭐가 될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20년 뒤에 스콜라스 와수다 다시 한번 그 영상을 보면서 아 내가 그때 이 작품을 만들면서 이런 직업 생각했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거지 의사 선생님이 된 거지 경찰관이 된 거지 소방관이 된 거지 아 얼마나 뿌듯할 거예요 그죠? 네. 자 오늘도 우리가 직업의 신비한 세계를 작품을 만들면서 또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다양한 작품들을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번에는 우리가 어떤 작품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나게 될지 더 궁금해지는데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작품 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꼭 만나겠습니다. 제발.